어떨 때는 굳이 그 당사자한테 화를 낼 필요 없이 다른 쪽으로 그걸 환기시켜서 분노 덩어리를 빼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게 밖으로 낸다는 얘기잖아요. 내가 꼭 이 사람한테 화를 낸다는 게 알았으니까 아니라 저기요. 저기 우리 집에 외환이 감독님 일화를 얘기해 달라고 그러시죠. 아.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 촬영을 하다가 네. 한번 감독님께 굉장히 버럭 화를 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뭐 그 상황이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네. 이제 뭐 수영장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걸어가다가 빠졌는데 여자 주인공이 빠진 걸 이제 들어가서 구하는 장면이에요. 겨울에요? 네. 그러니까 거의 이제 겨울이 끝날 무렵이었는데 밤이 되니까 너무 춥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감독님이 계속 그 촬영을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. 사실상 이게 수영장은 뭐 들어가서 사실 금방 구해서 나오면 되는데 감독님이 원하시는 거는 들어가서 잠수를 해서 두리번 하는데 안 보여. 다시 잠수를 해서 또 두리번 하는데 또 안 보여. 이 수영장 안에서. 그걸 계속. 그럴 정도면 아가미가 있어야 되겠네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참다가 이제 화도 나지만 내 몸이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. 그 추위를.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야외였었어요? 야외죠. 그럼 화내야지.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죠. W. Why? 왜 감독님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? 감독님은 연출 욕심이 많으신 거예요. 대박. 그래서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. 대박. 와. 그래서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? 이 상황을 더 계속 방치했다가는 내가 정말 몸이 상할 수도 있는데. 그래서 대단해. 감독님한테 가서 감독님 이래 하니까 배우의 어떤 입장도 생각을 해주고 연출 욕심 조금만 접어주십시오.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딱 정리를 했어요. 근데 감독님께서 자 스탠바이 하이 큐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뚜껑이 빵 날아가면서 감독님 그만 좀 하세요! 이렇게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. 이만큼 찍었으면 됐잖아요! 이렇게 아주 빡 소리를 질르니까 이게 사실상 저도 나이도 어린데 감독님한테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저도 어떤 제 생존의 위협까지 느낄 그런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머릿속으로는 깨끗하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.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뭐 제가 약간 이게 좀 예의 없이 군 건 있지만 그래도 감독님도 그때서야 아 내가 너무 심했나? 이렇게 좀 다시 환기를 시키면서 좋게 이렇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촬영을 접을 수 있었던 W1H 어디 갔어요? 그 머릿속으로만 이제... 그렇게 하면 돼. 네. 어떻게? Why? 어떻게? 아 그래서 화가 Why? 어떻게? 그만 하세요! Why? 어떻게? 딱 줘! 그래서 진짜 화 안 내요. 원래는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뭐든지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해도 화 안 내고 참을 수 있어요 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공격을 한번 해볼까 그래요. 했는데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는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. 안 될 것 같았어 내가.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와이 어떻게 제가 하다가 제가 이 화를 냈던 건 사실 한 5, 6년도 더 된 제가 좀 인격적으로 지금보다 미성숙했을 시절의 얘기고 지금은 뭐 어떤 김구라 씨의 독한 공격도 제가 다 이렇게 좋게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. 근데 설정 자체가 무리야. 생방송에서. 네, 무리야. 일단 화를 지르려면 녹화방송 1시간 정도가 필요한데 이거 지금 화 지르다가 끝나면 우리 뭐가 돼. 추석도 못하고. 자, 네. 그래요. 좀 그 애매합니다. 예, 계속 김준 씨 보면은 채널이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. 네. 가나지! 채널을 고정! 예. 이봐, 주변이 힘들어. 아이고, 자, 편집도 못하고 생방송이 다 나가는 거야. 채널 고정이 다 나가는 거야. 나는. 나 진짜 놀랐어, 지금. 저는요, 이렇게 그냥 단면적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 안 보이고, 그렇게 보는 것보다 그냥 재밌어요. 이게 이렇게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하니까 저는 김준 씨가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지금. 아니 뭐 그럼요 독특하죠. 다행이에요. 시청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시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. 알겠습니다. 자 지금 그래요, 자. 이제 자 투표가 지금 종료를 예 자정이 가까워지고 네. 있습니다. 벌써 자정이에요? 예 네. 투표 종료합니다. 그 투표 종료합니다. 자 뭘 저희가 SNS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올라와 있을 텐데 네. 한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. SNS 의견 예 그래요. 자. 네 뭐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 이 시간. 친구들 만나느라 집에 안 들어오는 와이프에게 화를 내야 할까요? 참아요 할까요? 12시 정도는 뭐, 뭐 제가 그 봤을 때는 뭐 그 정도는 예. 그럼요. 요거 이게 말이 바뀌면 사람이 회로가 바뀌면서 즐거워져요.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돌아오면
부인께 아 오늘 아침 일찍 들어왔네. 너무 일찍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자정 넘어서. 하루의 시작을 당신이 했네. 이렇게 모두 전화는 그거는 좀 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매기는 게 아닐까요? 아 그러니까. 아, 당신 매기면 내가 먹었나 싶지 모르게 그렇게 먹는 거야. 그걸 누가 먹었나 싶지.